무려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그 수법도 참 교묘했는데요. 쓰레기통 수입한다면서 화물 옮길 때 쓰는 이런 받침대 안에 숨겨서 들여왔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팔레트라고 부르는 화물 받침대 바닥을 뜯자 흰색 뭉치가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필로폰입니다. 팔레트 7개에서 50kg, 시가 1,657억 원어치가 나왔습니다. 담배 밀수범을 잡으러 갔는데 마약이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필로폰 밀수 적발 사례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태국에서 쓰레기통을 수입한다고 해놓고 필로폰을 숨겨들여온 일당 3명이 붙잡혔습니다. 물건은 검사하지만 받침대까지는 잘 안 본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담배 등을 밀수하다가 최근 마약 밀수까지 영역을 확장하던 중에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쓰레기통 수입을 가장해서 일당 가운데 총책은 지난해 무역회사를 차려 마약 밀수를 계획했습니다. 함께 구속된 두 명에게 마약 운반을 시켰고 내연녀 명의로 된 전셋집에 마약을 보관해 왔습니다. 검찰은 친척 명의로 쓰고 있는 휴대전화와 계좌를 확인해 우리나라와 태국에 있는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가만히 들어보시죠.